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복음 23장 26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마태복음 27장 32절의 말씀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졌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을 바꾸게 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구레네란 곳에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쯤은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먼 길을 성지순례를 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기꺼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걸 보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함께 이번 성지순례길에 동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왔다가 느닷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두 아들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해서든 원치 않든 분명한 사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과 이 사실 하나로 인해 예수님을 모르던 구레네의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가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의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강요된 섬김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님께 택하심을 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600km 먼 길을 와서 그도 지치고 힘들었을 터인데 정말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밤새도록 채찍을 맞은 사형수가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았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지어야 하지만 그 훌륭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나타나지도 아니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시몬아, 내가 힘들다. 나를 도와다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구레네 사람 시몬. 그는 억지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불평했고 억지로 진 십자가는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피를 흘리시는 그분의 눈물과 세상에서 한 번도 인간에게서는 보지 못한 그분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날 시몬은 주님이 피 흘리시는 중에 그분의 눈빛을 보았고,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라며 무건의 고백을 주님께 드린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시몬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아내와 아들 루포를 데리고
시리아 지역으로 떠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멘. 그리고는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시몬은 수다한 사람을 전도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일조하게 됩니다. 그 후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하여 바나바가 파송되고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루포는 교사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손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집에 기거했고 바울은 시몬의 부인에게 그는 내 어머니라고도 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하면 그는 참 위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보다 그에게 더 깊은 마음이 가는 것은 아마도 그가 지닌 주님과의 깊은 사랑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지역은 역사상 중대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은 실크로드의 종착지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전 세계로 출발하는 기착지였기에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이 인도, 중국, 로마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무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불려지게 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 곳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곳이며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자 그들을 도왔던 곳이기도 하며 그곳으로부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에 일조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억지로 졌던 십자가를 바라보니 주님의 일에는 억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순종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배웁니다.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배웁니다. 오늘 시몬의 아들 루포는 아버지가 억지로 지고 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망울을 보며 감동받았던 아버지 시몬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난 후 시몬의 가족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작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 자손들을 기억하사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지워진 십자가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에 순종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다시금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워져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지만 십자가 옆에는 저와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제 마음은 든든하고 힘이 납니다. 주님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